오셨는데 안 먹기만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외식? 그러면 제가 오늘 팥 담당할게요. 팥 담당할게요. 당신이? 맛있는 거 쏘려고? 당신을 위해서 생일밥,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도 맛있는 미국 추수 감사절절이. 최고다, 우리 사이. 네, 알아서 요리할 거야. 맛있는 요리. 당신이 설거지라도. 여자들 옷 입는 거에는 보수적이어도 확실히 미국 남자를 보니까 주방에서 요리하는 건 아주 눈부풋이죠. 할씨, 오늘 장모님과 마누라를 위해서 멋진 한상을 차려보세요. 식사하러 있어. 아유, 다 있나 보다. 빨리 와요. 아이고, 머리 이제 맛있는데 살이 큰일 났네. 자, 파바예. 네, 미국 출수 감사절 요리입니다. 와, 서양식으로 한상 가득 차린 걸 보니까 하이시 손끝이 야무지다. 아, 우리 남편도 가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아, 진짜 많이 만들었지요. 이거 진짜 여러 가지. 정기라, 아이고, 많이 차렸네. 아, 역시 우리 장모님 최고예요. 여기 출수 감사절 요리 하실래요? 네. 네, 한 숟가락 가실래요, 빨리. 이제 맛있게 해가 떠먹으라고. 네. 그 오리 좀 드세요. 오리. 어떤 맛? 아, 그래. 맛은 어때요? 네? 한 씨도 맛 평가가 궁금해 죽겠는 모양인데 마누라 표정 봐서는 그것이 좀 맛이든 비리 맛이 나요. 근데 이거 맛이 괜찮은. 호박은 너무 달다. 호박은 원래 달아. 이거 단 호박이. 당연히 단 호박이지. 설탕 넣었어요? 아니, 설탕 넣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달지. 너무 달다. 음식에. 맛있다. 달다. 음식에. 맛있다.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예. 역박한 맛. 엄마, 솔직히 얘기해봐, 엄마도. 맛이 괜찮아요? 나한테 얘기해. 아니, 뭐라고 했는데? 뭐 맛이 없대. 뭐 맛이 없대. 아이, 그거 아니지. 맛이 없다고요? 고기 오니까 아니겠죠? 냄새 나고 좀 그렇대요. 엄마는 그냥 찬밥에 김치랑 해서 밥 말아 드시면 돼요. 아?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든 요리? 뭐 그랬잖아, 엄마가. 그래, 다 이거 복원을 했는데 좀 깨끗하다. 좀 깨끗하다.